있어. 아, 여기 오겠다. 여기다. 세라, 여기는 G 눌러줘, G. G? 어. 이거? 어. 꾹. 어. 천천히. 목말라? 가루가 와장창 떨어지거든? 자, 아! 와우! 자, 우리 수영 갑시다. 가자고! 출동! 출발! 둘째 날이고 어제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사실 뭘 하지는 못했어요. 어제 거의 체크인한 게 새벽 3시? 이래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리는 비행기에서 계속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도저히 돌아줄 수가 없어서 계속 TV만 보여주다가 느지막히 일어나서 남편 재우고 아침에 스리랑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아침을 좀 먹고 왔습니다.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뭐 어떤 수영장에 날카로운 게 있었는지 수리가 무릎이 베인 거예요. 피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수리도 놀라고 울고 이래서 바로 방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처 소독해주고 재웠는데 상처가 난 부위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드레싱 재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처 약국을 찾아서 좀 알맞은 크기의 드레싱 재료들을 사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흉질 것처럼 상처가 났거든요. 날카로운 게 있었나 봐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왔는데 7시간 연착이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었을 시간에 출발을 한 거여서 도착하는데 역시나 새벽 2시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체크인까지 무사히 하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저랑 남편은 계획을 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다니는 걸 좋아해요. 관광지 같은 데도 별로 엄청 흥미있어 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2층 버스는 타볼까 합니다. 저랑 남편이랑 2층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의 첫째 날 관광은 2층 버스로 다 떼어고 퉁치는 것 같고 나머지 날들은 그냥 돌아다녀요. 이번 여행이 되게 이상하게 자꾸 꼬여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안 했다지만 좀 너무 우당탕탕 좀 걱정이 되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은 비즈니스석이 있고 일반석 사이에 약간 그 중간 정도의 좌석이 있거든요. 거기를 타고 왔는데 꽤 괜찮았어요. 넓고 또 달라고 하긴 했는데 챙겨주셨나 모르겠네. 이거 다 배달 음식으로 시킨 건데 엄청 많이 왔어요. 맛있겠다. 이건 나시르막이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볶음 누들, 레몬 치킨, 꼬치, 누들, 만두국. 짧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세탁기도 있어서 돌아가고 오븐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수전 챙겨왔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거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 여기도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음식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고 거실로 가보면 밖으로 다른 레지던스들이 보여요. 여기가 27층인데 꽤 높은 편이어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다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리가 자고 있어요. 안쓰러워라. 저쪽에는 현관이랑 이렇게 주방의 모습이 있고 이쪽 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 넓은 침대가 있어요. 화장을 했던 화장대고요. 이렇게 세면대랑 변기가 있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어서. 와 오빠 저거 필터 봤어? 필터 봤어? 어. 와 이거 샤워 필터 꼭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 물이 진짜 안 좋은가 봐요. 화장실에서 옆에 레지던스가 다 보여가지고 저거는 꼭 내려야 돼요. 저는 조금 쉬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수지 어디 다쳤어? 보여줄래? 여기 하얗대. 어쩌다가 다쳤어요? 여기 수화장에서. 빵!
day, my ride or die. I'm going on. Okay, do I still take the next step? Or should I just stand by your darling? I'll go the right play. If like I give up on you, then. 나도 만 12,000보 정도. 어, 맞아. 나 말도 안 나와. 11,700보. 진짜 리얼 소요탕면이야. 색깔 맘에 들어, 색깔 맘에. 졸려? 오이 먹을래? 오이? 오이 어때, 맛? 뭐 약간 완전 소유평면이네. 응. 그것도 안에 말투알이 있어. 그래? 오독오독 씹혀. 괜찮아? 맛있어? 먹을 거 없으면 또 오자. 맛있어. 그렇게 얘기 듣고 먹으니까 조금 더 먹겠다. 콜라 마셔봐. 뭐? 눈 뒤집힌다. 너무 배고팠다. 이거는 보신가요? 그거는 메론 같은데 먹어봐. 맛있다. 매운 같아. 매운맛. 이거 매운이요? 메론 같아. 먹어봐. 이거를 줄게. 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여기서 나눠주는 수건 말고 이런 수리 옷 같은 거 몇 개 좀 빨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되게 자주 갈아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마트 가서 사온 건데 되게 최소 용량으로 들어있는 캡슐 세제예요. 엄마! 응! 다리 볼게, 다리! 다리?
세워라. 이거. 이거. 오늘 한 거라고는 아침에 수영한 거밖에 없어요. 커피 마시고 같이 근처라도 나가볼까 합니다. 여기 맞은편이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막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쇼핑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맞은편 하루 되게 많더라고. 응. 몇 시에 어? 나는 많이 못 잤어. 잠깐 한 30분? 일찍 빨리 있어가지고 자기 슬 나도 슬좋아가지고 근데 자긴 해야 됐어요 뭐도. 아 근데 이렇게 더운데 히잡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진짜 더우실 것 같더라. 왜 더울 때 팔토 시원하냐, 시원하려고. 아, 풀 히잡? 어, 히잡인가? 기능성 히잡이야? 치즈 냄새 나는데? 오늘 어디 가지? 그러게? 너무 무박하게 되는 그런 거 같아. 버스는 내일 타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타도 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노선이 달라, 버스가. 그러니까. 그럼 노선이 다른데. 아 둘 다 탈까? 그 겹치는 곳이 또 있대. 그래서 거기 어. 내리. 그리고 잘난 야시장? 응 맞아 야시장 쓰더라. 어, 어. 야시장 갔다 오니? 오늘 야시장 가도 되지? 야시장 가자. 응. 야시장 가겠다. 오늘 오늘은 너가 왔구나. 어제는 유기 왔잖아. 맛있겠다. 150원. 이거는 한 이렇게. 네. 아, 맥주 얼마 만이야? 내가 봤을 땐 빼는 거 도로 다 껴간다, 나도. 모자라면 또 먹어야겠다. 또 시켜 먹어야겠다. 사람들이 여기서 두리안도 많이 사. 어, 두리안 많이 사. 두리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 같이 한번 해보자. 포크에 고고수 먹어. 빵 먹어? 어.
빵이나 울죠 뭐. 맛있다. 맛있어?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자동이야. 빵. 우리 저기 백화점 가서 맘마 먹어보라. 맘마 안 먹고 있어. 저도 찾아주세요. 위에 잡고. 12시 다 됐거든요. 고양이 너 싫어? 맛있지? 엄마도 한번 마셔볼게. 맛있네. 맥주마사탕에 거품 맛. 맛있어? 응. 맛있지? 많이 먹어요? 괜찮아? 특히 고기도 제가 주네? 또 맛이 다르네? 좀 더 두부와 순두부 중간 어딨습니다. 두부와 순두부와 계란과 막 약간 그 중간 어딨습니다. 이거 뭔데? 제목 좀 보자. 무서운 거 아니야? 어,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 심하는 뭐야.
밖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남편은 아기랑 같이 자러 들어갔고 저도 낮잠을 좀 자보려고 해요. 저희가 묵는 숙소는 스타스위트라는 레지던스인데 여기에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묵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나다니면서 한국인들 진짜 많이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맞은편에 어학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이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국제학교도 많고 어학연수로도 많이 오잖아요. 이 숙소에서 묵으면서 한 달, 두 달 묵으시면서 방학 동안 어학원 연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쿠알라룸푸르가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남편이랑 그럼 휴가로 한번 와볼까 해서 와본 거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과장을 하면 뉴욕 같고 그 와중에 중간중간 동남아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도로 정비가 좀 덜 됐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동남아 같고 진짜 고층 건물도 많고 관광객도 많아서 놀러오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도 배달 음식 먹어요. 지금은 거의 8시가 다 돼가고 낮잠 자다가 밤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시켜 먹습니다. 일단은 비주얼은 합격. 봐봐. 맛있다. 안 맵지? 계란만 하면. 혼자 갔나봐. 그러니까 혼자 놀러갔는데 친구 만난 거 같아. 아 맞아. 아보카도. 진짜 맛있어. 여기 하얀 게 치즈야. 약을 많이 챙겨온 것 같은데 거의 다 먹었어요. 맞아,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집에 있고. 숙소에서 보이니 시험장 보입니다. 자, 아빠 봐야지. 잘 찍는다. 아. 과일 리뷰에도 좋으세요.
밥, 국, 고기. 남편도 열이 39도고 우리도 38도예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핸드폰이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밤동안 내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약을 진짜 한 다발을 챙겨왔는데 다 먹고 갑니다. 밖에 가서 약을 더 사왔거든요. 오늘이랑 내일 잘 버텨주면 한국 가면 되니까.